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흐리고 1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1에서 4mm의 비가 더 내리고 울진 등 곳에 따라 눈이 내리는 곳도 있어 귀경길 차량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경북 동해안은 오전에 비가 그친 뒤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3, 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저녁까지 5에서 20mm의 비나 눈이 더 내리겠고 동해상의 파고는 0.5에서 3.5m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경주 국립박물관에서는 설맞이 문화 한마당 행사가 열려 많은 나들이객들이 찾았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물관 한마당에 신나는 풍물패의 공연을 시작으로 흥겨운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쌀쌀한 날씨에 몸을 덮여줄 떡국이 준비됐고 전통차와 인절미 등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됐습니다. 맛있는 떡국도 먹고 인절미하고 또 뭐 전통차에 사물놀이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다채롭게 행사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줄 뻥튀기 소리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기대에 찬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장에 가면 이렇게 뻥 하면은 막 기 맞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나고 애들도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 제가 느꼈던 거를 얘네들도 좀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아들에게 제기차기를 알려주는 아버지와 손주와 함께 윷놀이를 하는 할머니까지 박물관이 세대를 뛰어넘어 열린 체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또 박물관 강당에서는 신기한 마술 공연도 펼쳐져 가족 나들이객들이 유쾌한 한때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랑 명절에 마술을 보니까 정말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경주 박물관에서는 내일도 설 연휴 행사로 민속놀이 체험과 두 차례 애니메이션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서만 시행 중인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900여 대로 14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민들의 절반 정도는 우리 사회가 5년 전보다 더 위험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13세 이상 인구 중 50.1%가 대구 지역은 47.5%의 응답자가 우리 사회에 대해 5년 전보다 더 위험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또 5년 뒤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대구 경북민의 70% 이상이 변화가 없거나 위험해질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제철소 고도화 등 설비 투자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월드 프리미엄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해 3천억 원을 들여 제철소 설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미얀마 광구 개발과 해외 철강 부문에 3천억 원, 철강 부문 보완 사업에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철강업계 직원 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포스코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직원 수는 17,300여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8% 감소했습니다. 현대제철은 1.1% 감소한 11,400여 명으로 나타났고 동국제강은 2.5% 줄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5년 동안 25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사업에는 인하대학교 등 3개 기관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성능 향상을 위한 고성능 수지 개발과 생산 원가 절감, 폐어구 재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나일론 폐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의 피해 규모는 연간 3,700억 원에 달하는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4년부터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개발과 보급에 나서고 있지만 어획 효율과 고비용 등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중소기업에 기술 지원을 한 결과 매출과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4년간 2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과 품질 분임조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16억 4천만 원을 지원한 결과 지원 이전에 비해 매출은 4,550억 원이, 고용은 484명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사업 성과가 입증된 만큼 올해도 6개 사업 63개 기업에 11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 작업으로 인해서 3월 중순까지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구단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팬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홈페이지를 다시 여는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홈페이지 개편 작업으로 인한 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구단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대구 경북민들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경북민의 절반 이상이 환경 문제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했는데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 유입에 경북도민의 72.7%가 대구 시민들은 79.5%가 불안하다고 해 환경 불안 요인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유해 화학 물질과 방사능 유출 불안감이 컸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산업단지의 노후 시설물을 대폭 정비합니다. 경상북도는 일반 산업단지 7개소에 16억 원, 농공단지 35개소에 30억 원 등 모두 46억 원을 투자합니다. 지금까지 포항문화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